두 분이 이제 나이가 조금 적은 편은 아니시라고 하시니까 그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한 10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왜 집요하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 무지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남성 디자이너분이 여성복 디자인을 하는 게 많은 건가요? 많으시죠. 맞죠. 굉장히 많으신 거죠, 아마? 그래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아까 좀 왜 드렸냐면 경력 좀 늦게 데뷔를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력들이 좀 궁금해서 약간 사람의 그 역사를 좀 알고 싶다할까요? 아, 살아온 이야기가 좀 궁금하네요. 여러 가지 일도 하셨고 스타일리스트도 하셨고 메이크업도 하셨고. 네, 메이크업도 했어요.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여기 풀어내신 건가? 이게 또 지나가는 과정인가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오래전에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했었고 파리에서 뭐 디올, 루이비통, 샤넬, 구찌 다 했어요. 네. 백스테이지 쇼, 패션 위크 뭐 그들의 오뜨끄들까지 다 했는데 그거는 제가 왜 했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파리에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예. 아, 학비. 예. 근데 그 운이 좋았고 에이전시에서 저를 불렀었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했고 너무 많은 친구를 만났죠. 그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옷을 보게 된 거고 원래는 패션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메이크업은 그냥 제가 공부머리는 아닌 것 같아서 친구들을 사귀면은 언어가 될 것이다 해서 메이크업 스쿨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시작해서 거기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도 많이 만났고 그리고 2002년도 한국에 들어와서는 바로 패션을 한 게 아니라 화장품 상품 기획 실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색조 화장품에 대한 테스트도 하고 만들어서 뭐 식품도 했고 그런 좀 외도를 많이 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1년도에 저도 시장이 아무것도 모르죠. 한국 시장을 모르잖아요. 어떤 게 팔리는지도 모르고 동대문 시장에 원단이 어느 뭐가 팔리는 것도 몰랐는데 많이 고민 힘들었었죠 그때부터. 그래서 하다가 깨지고 돈도 많이 까먹고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아직 갈 길을 멀죠. 약간 촉촉해지시는데요. 술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술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 두 분이 어떤 부분에서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패션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약간의 딴 부분에 있다가 패션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선수 메이크업도 하셨고 이런. 아, 그러니까 파리에서는 저도 막 겐주랑 샤넬에서 일해서 네.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디자이너로. 네. 그리고 나서 한국 와가지고 화장품 했으니까 이렇게 일하는 게 좀 오리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다가 다른 일 하다가 하다가 다른 일 하다가. 근데 요즘 또 그런 게 트렌드잖아요. 이 직업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같이 그렇죠. 해주는 것도 있고. 근데 요즘 디자이너의 어떻게 전업으로 완전 하고 계신 건데 그 약간 데뷔가 늦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좀 그래도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회사 업계에서 제일 힘든 게 약간 자꾸 나의 얘기 뒷사람. 아니 아니 아니. 아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뭐였냐면 패션을 할 때 내가 열정이 없어지면 어떡할까라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없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쏟아부어야 되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없으면 어떡할까?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열정이 소진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런 기분이 드셨을까요? 왜냐면 남들은 20대부터 시작하니까 패션을 할 때. 근데 저희는 죄송합니다. 저는 30대 뭐 이 후반에 했으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남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15년 정도가 뒤져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은 20대에 사장이 됐고 저는 30대 후반에 사장이 됐으니까 패션 쪽에서는 그게 제일 무서웠는데 열정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거라고 저는 지금 느껴요. 아, 멋있다. 멋있다. 네.
저하고 다르다. 제가 생각할 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제 나이 때 되면 열정이 꺼지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존경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70대, 80대 선생님도 계신데 너무너무 열정을 가지고 패션 일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죠. 아, 네. 요새 내가 뭘 하고 싶을까를 되게 고민하는데 열정을 태울 게 없어. 커서 뭐가 될까? 예, 그게 제일 고민스럽죠.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 멋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겉의 스타일이 아니었네요. 내면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으시네요. 내면이 있으니까 겉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네. 아까 뭐 변리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나이일 것 같다라고 짐작을 어쨌든 하셨잖아요. 일지 않을지 네. 모르지만 네. 얼마나 달라 보여. 미안해요. 그 이번에는 이번에 타깃 일로 갔어요. 네, 또 일로 갔어요. 일로 네. 갔어. 자, 우리 김하영 대표님. 네, 김하영 대표님. 아, 근데 김하영 대표님은 지금 그냥 느껴지는 저희가 보는 캐릭터는 일단 너무 밝으시고 약간 소녀 감성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아, 그래 예뻐. 근데 입으신 옷은 좀 약간 시크한 느낌. 아니에요, 저 볼이 아니래요, 그렇죠? 아, 그래요? 되게 샬랑샬랑하게 하고 다니는데. 그리고 작품들도 보면 네. 조금 샬랑샬랑하시고. 예. 전 오늘 디자이너분들은 블랙을 좋아하나. 네, 조금 까맣게 한번 입어봤어요. 오늘 돈 받으러 오셨죠? 오늘 저기 세트로 한번 입어보려고. 아, 그쵸, 약간 맞추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여기 오다 보니까 맞았어요. 아, 묘하게 케미로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디자인 하실 때 뭐 비슷한 질문으로 어떻게 영감을 받으시나요? 어떤 식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제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좀 여행 같은 걸 할 기회들이 주변으로 주변 국가로 할 기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던 어떤 도시 혹은 국가 어떤 그 장소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감성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아란섬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컬렉션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아란섬이 아일랜드에 있는 되게 작은 섬이에요.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그거를 되게 감명 깊게 보고서 이제 사실은 떠났던 섬이었는데 거기 가셨다고요? 그리고 네. 다큐멘터리 보고요? 네. 자유로운 삶, 좋은 삶이네요. 네. 뭐 거기서 받았던 어떤 인상이나 아니면 또 그들의 어떤 전통 의상과 좀 접목해서 뭐 좀 새롭게 풀어본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제가 좀 가봤던 어떤 뭐 아프리카라든지 여러 하여튼 제가 좀 경험했던 곳을 위주로 네. 저는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도시 그, 이미지? 네, 이 도시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제가 거기서 느꼈던 어떤 감성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좀 장황해서 그냥 딱딱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란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우리가 보통 유럽 하면은 되게 아름답다고 상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섬에 딱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이 정말 무서움이었어요. 되게 무서웠어요. 거기가 되게 시커먼 절벽들이 많고 그 절벽 아래로 보통 해변가에는 그 모래사장이 있는데 여기는 시커먼 잔디들이 깔려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떼들이 이렇게 다니고 양떼들이 다니고 이런 그 이제 장소였는데 제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봤을 땐 그 아란섬이란 게 워낙에 척박한 네 맞습니다. 척박한 그런 섬이어서 사실 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름도 등대에 뭐 기름 하나 뭐 이렇게 불을 이제 밝힐 수가 없어서 고래를 잡아서 기름을 짜고 그리고 그 돌을 캐서 뭐 감자를 만들 뭐 그 심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척박한 땅을 이렇게 읽어냈다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고서 떠났었는데 실제로 가봤을 때는 사실 이제 그 시대가 아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첫 인상이 되게 무섭긴 했지만 정말 그 시골의 그 정겨운 모습도 있었고 또 실제로 그 풍경들은 정말 제가 봤던 그 다큐의 모습 그대로 있기도 했고 근데 그 뭐라 그러지? 그 풍경에서의 그 어두운 제가 딱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어두운 좀 글루미한 네, 좀 되게 네, 되게 정말 이게 유럽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거기서 저는 사실 제가 느꼈던 어떤 감성이나 아니면은 뭐 그분들의 어떤 전통 의상도 조금 차용을 하기도 했고 패션 그 했고 그다음에 뭐 컬러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가 되게 어두운 곳이었는데 저는 그 사람 그분들의 어떤 그 어떤 제가 다큐에서 받았던 그런 인상이 뭔가 정말 새로움을 만들어낸 그런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컬러도 조금은 사실 제가 컬러가 되게 다운된 편인데 컬러도 좀 써봤고 여러 가지로 좀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뭔가 저희 같은 범인이 알 수 없는 느낌적인 느낌. 맞아. 이것들을 지금 계속 표현해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시질 못하는데 이거 영감을 어디서 받으시나요? 그러니까 갔던 곳으로 하는 거죠. 이제 한국룩이 이제 부산룩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사진 보고. 아니 그럼 진짜 이제 여행도 앞으로도 조금 힘든데 네. 그 다음 컬렉션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지금 이제 머릿속으로만 이제 생각하고 있죠 아직. 근데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곧 해야지. 좀 쉬셨다가. 왜냐면 이게 겨울 컬렉션은 되게 금방 빨리 돌아오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또 연말이고 뭐가 많잖아요. 내년 3월 이제 중순쯤에 또 하니까. 95일 남은 것 같아요. 아, 95일. 우리 아까 그 얘기했거든요. 며칠 남았다. 아, 디마이너스 95인데 지금까지 이제 확정된 컨셉 같은 거 혹시? 아니요. 있잖아요. 아직요? 머릿속으로만 그리고 있어요. 혹시 어떤 거 살짝? 아직 정말로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러다가, 이러다가 이래요. 항상, 항상 늘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우리 좋은 친구가 되면서 경쟁자가 되자 얘기해서 하루에 몇 번 통화해요. 그래서 얼마나 했어?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도 못했어. 이래요. 그래서 갑자기 20벌이 나오고 30벌이 나오는 거예요. 두 분이 서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디자인적인 면으로는요? 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같이 으쌰으쌰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예. 그런 친구. 네네. 네. 서로 디자인에 대해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거죠? 네. 네.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패션 디자인의 삶이 되게 우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다른 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아름답고 우아하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노동자의 삶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서로가 아니까 보충을 좀 오늘은 이랬다 저랬다 뭐 아니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좀 아름답게 노동집약적 우아하게 직업이라는 네. 저희는 맨날 스테이크만 먹습니다 막 이렇게 근데 최출근 대표님께서도 네. 지금 그 다음 패션위크 컨셉 아직 못 정하신 거예요? 한숨 나온다. 대충. 근데 이게 지금 다음 패션위크면 그게 계절로 보면 언제 계절인가요? 2022년 F 때 올려 그쵸? 네, 가을 겨울 거요. 네. 가을 겨울 거. 아, 하루 아침에 나올 거라니까. 아니 하루 아침에 샘물 터지듯이. 시험날 왜 그거죠? 시험날 너 어제 공부했어? 아, 나 하나도 안 했어.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의식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 특히 이분. 아 저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아 궁금한데 아직까지 정말 아직은 D-95 정도는 뭐가 없는 거죠? 아니 뭔가 이렇게 어렴풋이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 표현을 못해요. 뭐가 없진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죠. 어디 뭐 그 이번에 영감 받은 곳 참고하는 거라도 있어요? 뭐 아란섬처럼? 어디 떠올린 여행지라든지? 생각 중이에요. 해운대. 빨리 얘기 좀 해봐라. 아니야. 95일 뒤에 말씀하실 것 같아. 시험 당일날. 그러실 것 같고. 비대면 패션위크도 계속 하시고 계신데 이런 거 이제 예전보다 재미없지 않아요? 디자이너분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온라인으로 하는 게 물론 이제 실제로 저희가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쉽지만 패션쇼 자체는 사실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또 우선은 퀄리티가 그만큼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우선 바이어를 만나는 것도 불편하다고 하셨고 근데 그건 좀 문제죠. 그건 좀 문제인데 그냥 쇼 자체를 봤을 때는 그 왜냐면 사실 쇼를 하면 쇼 외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저는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쇼보다도. 근데 이제 여기는 정말 쇼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온라인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대표님? 저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죠. 관객들의 호응과 박수, 갈채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요. 저는 패션 쇼를 하기 전에 제가 느꼈던 건 전 장사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쇼를 하고 나서 나는 예술가라고 한 번쯤 대접해봤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솔직히 음악이라는 거는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게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옷이라는 거는 울릴 수는 없거든요. 옷을 보면서.
행복해고 그렇죠. 즐거워질 그렇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쇼를 하면서 관객분들 중에 때로 그 전율을 느끼시고 울기도 한 분들이 계셨어요. 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와, 이거는 예. 얘기를 바라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10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관객들은 저 쇼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음악과 함께 심장이 터지는 그런 느낌 빵빵되는 가슴 뛰는 거에 느껴서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쇼가 끝난 후에 모델들과 함께 나와서 박수 갈채를 받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걸 너무 갈구하고 있죠 지금도. 네. 그거 같아요. 좀 약간 좀 그거 있으신가 봐요. 스타. 아 그건 없어요. 없는데 그 선글라스 끼고 나가는 것 같아요. 깜깜하게. 아 저는 안 보이니까. 그건 제가 좋아해요.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진짜 온라인으로 하면 조금 못 느끼는 게 그런 박수 갈채. 네. 디자이너로서의 뭔가 그 완성된 그 무대를 보여주고 나서. 그 보람이 딱 오는 순간일 것 같은데 그거 좀 덜할 것 같은데요? 그건 아무래도 허무하죠. 너무 허무하죠. 그렇죠. 예. 저도 온라인 행사를 많이 하는데 좀 그래요. 솔직히 줌으로 연결하고 하면 그 사람들 보고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알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진짜. 회의도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준비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온라인을 하게 되면은 미팅, 감독, 피디들, 연출 만나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하고 그리고 쇼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10분 동안에 하기 위해서는 뭐 런웨이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짧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영상 촬영만 해도 몇 시간을 촬영을 해야 되니까 모델도 힘들죠. 예. 했던 동작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죠. 라이브 더 쉽다니까요, 그죠? 온라인이 네, 좀 물리적인 간결함은 네,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장단이 확실히 있겠네요. 오프라인 그래도 좀 오는 게 좋죠? 김한 대표님 오프라인이요? 오프라인으로 이제 또 그렇게 할 날이 더 기다려지시죠? 온라인 약간 편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어떤 부분은 온라인이 더 편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오프라인이 더 좋기도 하고 한대로 해야지 못해요. 어두워요 이분이 되게 어두워.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냐면은 결과물 나중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결과물로서는 사실 온라인이 더 왜냐면 그만큼 저희가 시간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 쇼에서는 정말 10분 안에 모든 걸 타타타타 끝을 내야 되니까 어떤 사고가 있을지도 모르고 정말 모자를 잘못 쓰고 나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금은 내 눈에만 보이는 뭔가 허점들이 더 많은데 물론 온라인도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금 물리적인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더 신경 써서 준비할 수 있는 뭐 그런 쇼라서 나중에 제가 이 결과물을 받아봤을 때는 온라인 이 결과물이 더 마음에 든다. 아니 이번에 영상 잘 나왔다고 또. 아니 이번에 못 나왔어요. 제가 울었어요. 아 정말요? 저희 거 편집이 안 돼가지고 저 진짜 그 제가 만약에 4시 오픈이었는데 3시 58분에 받았어요. 영상을. 그래서 제 뒤에 거 다 올라가고 예고도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저도 못 보고 결과물을 그냥 울렸어요. 정말 울면서 진짜 기다렸는데 역시나 엉망이었어요. 본인만 좀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변 반응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좋았다고 많이 하는데. 시험 당일날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영상 안 나왔어. 이런 시대 스타일인 거잖아 지금. 아니 영상 반응이 좋았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많이 좀 힘들었어요. 아 약간 라이브형 최초 대표님께서 라이브형이고 한번에 팍 팡 터트린 거 좋아하시고 그 김하영 대표님 근데 우리 반대인 것 같은데. 근데 왠지 이 타이밍에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MBTI. MBTI요? 네. 약간 자기 타입 어떤 타입인지 아시나요 혹시? 둘 다 뭐 예술 두 분. 전 2로 시작하는 전 사이코 나왔어요. 2는 약간 외향적인 성향의 I로 보통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약간 예술가적 기질이 있으시고. 몰라. 전 2로 시작된 것 같아요. 저도 MBTI 몰라요, 제 거. 네. 내가 그냥 혼자 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나 잘 할 이유를 못 느껴. 술 먹다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